솔직히 로맨틱 하는 거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아 그래도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 생일 때 그때 옛날에 아 33 아 생일 때 저는 뭐 33개 꽃다발을 그거 살라고 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조금해서 330개 그거를 꽃다발을 샀어요. 그거를 와이프한테 프레젠트 했는데 아 그때는 와이프가 아 저는 주성훈이는 너무 로맨틱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와서 인상 깊은 게 뭐 골프장이 사실은 처음에 골프를 홍콩에서 해봤더니 거기도 진짜 옛날부터 역사가 있는 것도 사실 저는 몰랐고 그런 거에서 골프 플레이 하는 것도 엄청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일본에서도 홍콩 식당 같은 거 많이 가봤는데 와 홍콩에서 먹는 음식이 확실히 달라서 이게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홍콩 와야 됩니다. 일단 진짜 오래간만에 홍콩에 와서 처음에는 골프도 엄청 재밌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홍콩에서 화보 그 잡지 촬영도 했고 또 아까 그 전차 옛날에 역사가 있는 전차도 타는 게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홍콩은 이제 세계에서 많이 와야 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빨리 와야 됩니다 홍콩에. 다이어트는 하려고 여기 홍콩에 왔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조금 살쪘습니다. 오늘 아까 먹었던 그 차슈가 엄청 맛있어가지고 저는 이때까지 먹은 차슈 중에 홍콩에 있는 길거리를 많이 돌아가면서 이것저것 뭐 가게 같은 거 그냥 포장마차 같은 팔고 있는 그런 걸 많이 먹고 싶어요. 집에 그 가게 가는 거 아니라 그걸 걸어 다니면서 먹는 음식을 많이 먹고 싶어요. 다음에는 만약에 그렇게 기회가 있다고 하면 팬들이랑 같이 모아서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평소에는 저는 이제 운동할 때는 뭐 당연히 매일매일 운동하고 근데 먹는 거는 고기 같은 거 단백질 프로테인 같은 거 많이 있는 거를 많이 먹고 탄수화물 아세요? 네. 탄수화물 같은 거는 거의 안 먹고 계속 고기만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근육도 생기고 살도 빠져요. 제일 어려웠던 거랑 인상 깊은 게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100을 당겨서 미는 거 제일 그거 엄청 힘들고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진짜 거기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 그게 뱃면에다가 뱃면 선수한테 그거 얘기하면 다 그 배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예. 아 뱃면 없구나. 그래 30명밖에 없는데 그 선수들이한테 다 물어보면 다 배가 제일 힘들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100kg 그 덤벨을 그거 올리는 게 와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격투기 기회가 있으면 홍콩에 있는 MMA 선수랑 같이 트레이닝 같은 것도 하고 싶어요. 예, 그래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여기 올 때 제가 그래도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자키 찬. 네. 예, 옛날부터 아기 때부터 영화 무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통해서 제가 홍콩에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지금 홍콩에는 지금 없대요.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제가 홍콩에 올 때 같이 만나서 저는 액션 같은 거 배우려고 얘기해놨습니다. 请订阅我哋嘅 YouTube 频道，记得揿埋个钟仔啊！